11패의 상무농구단 과연 첫 승리를 챙길 수 있을지 두 팀의 첫 번째 쿼터 출발합니다. 자 베이스라인 쪽 돌아서 높게 띄워서 자 상대 피해내면서 알바노가 이어받고 강상재가 맞습니다. 레이업 득점성 강상재 빠르게 넘겨줬어요. 알바노 미드레인 점퍼 가득점 자 이제 알바노가 가요. 그리고 골 밑에 김종규 연결 받습니다. 자 이제 반대로 원투드리가 기회를 맞습니다. 김종규 밀고 가면서 붙어 있어요. 다시 알바노에게 한 명 숨겨놓고 라인 안 알바노 샷클락 4초 3초 골밑으로 가요. 오른손 레이업 득점 성공. 자 원주DB와 상무농구단의 세 번째 쿼터 출발합니다. 원주DB 공격 쪽 코너 흔들어주다가 탑으로 전달 석점 정확합니다. 잡자마자 쏩니다. 정확합니다. 3포인트 강상재 빠져나온 알바노입니다. 45도 3포인트 알바노 달려들어갑니다. 속공 득점 실패 하지만 뒤따라오던 러스이 마무리 지어줍니다. 브로처 스크린 미스매치 상황에서 알바노 던집니다. 들어갔어. 다운 패스 로슨 안으로 넣어주고 알바노 선수네요. 보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김종규 미리 가 있어요. 김종규 약간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로슨 그리고 알바노가 맞자마자 던집니다. 맞고 나옵니다. 자 빠르게 앞으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김종규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기준 외곽 빼줬습니다. 캐치앤샷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로슨 골 밑에 알바노를 봤습니다. 골밑 득점 자 안으로 리머텔 레이업 득점 로슨 빙글 돌아서 골밑을 향해 스윙 스텝 이후에 네. 득점 인정 상대 맞지 자 4대2 상황이고요. 빠르게 갑니다. 두경민 내줬고 강상재 득점 쳐서 그렇죠. 서민수 그리고 강상재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3점 네.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강상재가 어느덧 밑으로 달려 들어가서 뛰고 있습니다. 전현우 베이스라인 쪽으로 들어가서 리버스라이어 득점이 됐습니다. 베이스라인 따라서 박인웅이 갑니다. 그렇죠. 100번에 맞추면 득점 성공. 자 박승재 석점 들어가지 않았지만 티빈 득점 만들어줍니다. 서민수 정우영 외곽에서 썹니다. 빨려 들어갑니다. 석점 한 13초 네 안쪽 들어가면서 원주DB가 상무 동구단의 상대로 96대 84 12점 차의 승리를 챙깁니다.